안녕하세요. 저기 이번에 저희가 급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사 날짜도 뭐 그냥 일요일로 잡았는데 저희가 새 가구가 들어오게 돼서 그 가구를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전에 옮겨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저희가 이사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니께서 4년 전인가 저희한테 무슨 점집이신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보자기에 뭘 싸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사하면서 그게 뭔지 잘 몰라서 봤더니 뭐 숟가락하고 뭐 무슨 뭐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함부로 손대면은 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사하게 됐는데 그거를 버리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게 저희 애기 아빠 뭐잘 되라고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게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게요. 그 질문하신 분은 지금 새 집에 들어가는데 지금 쓰던 가구랑 새 가구랑 함께 들어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따로따로 들어가는 게 좋으냐 묻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줬든 누가 만들어줬든 어떤 보살한테 만들었든 이렇게 이상한 신주단지 비슷한 걸 만들었는데 이걸 처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을 드릴게요. 자, 그 이사를 할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삿날을 잡아놓고 그 아파트가 비어 있어요. 현재. 현재. 비어 있어요. 이사 갈 집이. 그러니까 내가 A란 동네에서 B란 동네로 이사를 가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삿날 새 가구랑 지금 저 쓰던 가구랑 함께 이사 가면서 들여놓는 게 좋으냐, 따로 하는 게 좋으냐 물었는데 이 아파트, 이사 갈 집이 비어 있다. 예를 들어. 비어 있다면은 새 물건들을 먼저 들여놓는 게 좋아요. 이사할 때 함께 움직이지 말고. 그러니까 가구가 됐든 장식장이 됐든 뭐 냉장고가 됐든 이렇게 새 물건들을 먼저 들여놓고 배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차 기운을 다스리게끔 먼저 준비해서 들여놓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이사 가는 날 내가 쓰던 물건을 역시 들여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새 물건과 지금 쓰던 물건을 조화롭게 잘 배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 쓰던 물건 다 아깝다고 있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엊그저께 손님으로 오셨는데 휴대폰 그 지갑이 아주 낡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알죠? 껍질이 다 벗어지고, 이렇게 아주 낡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바꾸지 안 바꾸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 앞으로 더 얼마든지 몇 년은 쓸수 있대요. 그러니까 허름한데 더몇 년은 써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검소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이건 검소가 아니다. 누가 궁상이라고 했어요? 예, 맞습니다. 궁상이에요, 궁상. 그리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질량 낮은 마인드고, 또, 소위 말하면, 거지 마인드라 그래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건 검소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이 낡아지고 휴대폰이 오래됐고 이럴 때는 내 질량이 성장하면 그때그때 바꿔서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 새 기운하고 내 기운이 맞물려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막 나는 10년 쓸 거야 하면서 이 고집을 부리고 다 헤어진 걸 붙들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보세요. 가지고 다니고 이런 것은 내 질량이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낮은 질량에 묶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그러지 마라. 내 질량에 맞게 새 휴대폰도 써주고 새 지갑도 써주고 새 옷도 입어주고 이렇게 질량을 키워나가는 게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막 10년, 20년씩 그냥 막 낡은 걸 붙들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내 질량이 과거에 묶여있는 거예요. 발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할 때는 내가 필요 없는 물건, 진짜 오래된 물건이고 이 쓰이지 않을 물건,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이사하다 보면 그냥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이 있고 존재 가치가 없으면서 짐만 되는 물건이 있죠. 그러면 존재 가치가 있는 물건은 절대 버리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조상님이 물려준 가구라든가 조상님이 물려준 뭐 액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가치가 있으면서 보존 가치가 있는 그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물건들은 이사할 때도 잘 보존을 하는 게 맞습니다. 쓰든 안 쓰든. 그런데 내가 생활용품으로서 오래됐고 낡았고 그렇게 실용성이 없을 때는 다 정리하고 이사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새 기운을 맞아들일 수 있어요. 새 기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그냥 이삿짐 빗질학 하나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봐보세요. 다 그냥 이렇게 싸질머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내가 쓰든 물건이든 아니든 이 모든 그 과거 물건들을 짊어지고 다 갖다 새 집에다 싸놓으면 이 기운에 의해서 새 기운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은 물건, 또 오래된 물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은 잘 봐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 그래야 내가 새 기운을 받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이사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필요 없는 것들은 정리 정돈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 가구도 들여놓고 새 물건도 쓰고 이런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은 새롭게 성장하게 되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별을 잘하고 물건을 쓰는 분이 있고 분별을 잘못하고 못 쓰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사치와 검소와 이렇게 바르게 물건을 쓰는 건 의미가 좀 달라요. 자칫하면 이걸 사치로 오해할 수 있어서 한마디 더 하는데 우리가 항상 새 물건을 쓰고 새 물건을 받아들이되 검소는 해야 돼요. 이 검소라는 것은 내 질량에 맞는 노력을 하는 게 검소지 내 질량은 이렇게 충만한데 낮은 물건을 쓰는 게 검소가 아니야. 여기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내가 재력이 천억이 돼요. 천억. 천억이 되면 내 천억에 맞게 물건도 쓸 줄 알고 자동차도 쓸 줄 알고 가구도 쓸 줄 아는 게 바르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산이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가진 사람처럼 막 그냥 가구도 들여놓고 자동차도 막 그냥 벤츠를 몰고 다니고 예를 들면 분수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게 사치야. 이것은 하느님이 두드러 팬다. 그래서 항상 내 질량, 내 능력, 내 환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가 물건도 쓸 줄 알고 가구도 쓸 줄 알고 어떤 모든 그 물건을 운용할 줄 알 때 이게 검소이며 바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물건 하나 쓸 때도
내가 내 질량에 맞게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며 바르게 쓸 때 그 기운에 눌리지 않고 그 기운을 잘 써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원대학당 가족은 이런 걸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내 질량에 맞게 물건을 잘 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아까 그 신주단지인가 물건 처리 방법 물었죠? 그 신주단지인가 그 뭐라 할까 방편을 쓴 어떤 물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신주단지는 아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떤 방편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신주단지는 보통 이렇게 단지에다 쌀을 담아놓거나 콩을 담아놓는 게 신주단지거든.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어떤 뭐 숟가락을 놓고 뭐 어떤 그 보자기에 싸놨다 그랬죠? 예, 이런 걸 이야기 들어볼 때 이건 신주단지가 아니고 어떤 방편으로서 쓴 것이다. 근데 이 방편을 계속 보관하기가 싫다. 이제 부담스럽다. 이러면 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처리 방법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 그게 불로 태워질 수 있는 물건. 보자기로 됐거나 불로 태워질 수 있는 물건이라면 저 절 입구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절 입구 소각장에 가서 이제 더 이상 이 방편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걸 소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 방편을 잘 써서 도움을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줬든 누가 해줬든 이 방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방편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연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연에 돌린다는 말을 쓰셔야 돼요. 자연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께서도 이 기운을 잘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원을 하고 절 입구 소각장에 같은 데 가서 태워도 되고 공원 소각장에서 태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조라고 했나요 아까? 수조는 태우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이제 내가 집에 가져와서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쓰는 게 왠지 찝찝하고 무겁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부담스럽다 이러면 그걸 산에 있죠. 언제 날 잡아서 등산할 때 가지고 가서 산에 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흙을 파고 묻어드리고 잘 썼습니다. 이제 자연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묻고 오면 돼요. 그러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런 처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자연하고 소통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하늘에 구하고 신께 구하고 자연하고 소통을 하면 탈이 안 납니다. 하느님은 매우 공적이고 매우 지적이고 우리를 늘 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관념으로 축원을 하고 바르게 행을 하면 절대 무탈하다. 그러니까 혹시나 탈이 날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잘하면 무탈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셨죠?